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바로크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 우리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며 그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그의 명작들은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의 작품과 스토리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미스테리가 발견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이 미스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신비롭고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작품에 대한 미스테리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는 누구이고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를 먼저 짧게 알아봐야겠는데요. 그가 살던 17세기의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을 섭렵하며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유럽의 나라가 어느덧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아시아와 무역을 하여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때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델프트라는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는 북부 르네상스의 중심이었던 네덜란드의 대표 화가였지만 우리가 아는 렘브란트, 얀 반 아이크 같은 화가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와서 그의 독특하고 창의적이면서도 그만의 특징을 지닌 화법으로 그가 빠진 르네상스 바로크 미술을 전시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는 현대에 들어와 소위 인싸가 된 것이죠. 요하네스 베르미르는 1632년에 태어나 1675년에 죽을 때까지 그의 고향 델프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집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적으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인디고라는 파랑색을 주로 쓰고 강렬한 빛을 화려하게 다루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에는 어느새부터 그만의 시그니처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의 모든 작품 중 야외 풍경화 두 점을 제외한다면 모든 그림은 실내가 무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강렬한 빛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작품의 주인공들은 창문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당시의 화가들과는 다르게 빛을 통한 구도가 있고 주인공에 대한 표현에서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며 관객을 압도합니다. 마치 저 소녀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무슨 편지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읽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극적인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을 베르메르는 그려왔습니다. What I love about this painting is that it's such a small room, but the longer you look at it, the more expansive the room becomes. It opens up. 자, 그렇다면 이런 베르메르의 작품 중 그의 대표작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아니라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소녀가 왜 화제일까요? 그 작품을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이미지. 이 그림은 1657년 얀 베르미르의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소녀입니다. 커튼 바로 뒤에 서 있는 소녀는 그녀 자신과 그녀가 있는 그 순간을 평화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편지는 그녀와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외부 세계와의 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치밀한 순간에 갑자기 벌거벗은 큐피드라는 인물이 끼어듭니다. 수십 년 전 엑스레이 분석으로 사랑과 욕망의 화신이 발견된 거죠. 하지만 미술계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큐피드는 그림의 극적으로 다시 출연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의 복원을 통해 분명해진 점은 원래 베르미르가 그렸던 큐피드를 그의 사망 후 다른 사람이 후대에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홀로 누군가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를 조용히 읽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모습만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 그림이 지닌 원래의 의미와 진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화신 큐피드는 거의 300년 이상 이 작품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누군가에 의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큐피드가 나타나면서 이 유명한 작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열린 창에서 편지를 읽는 소녀에서 통통한 사랑의 신이 작품 복원 프로젝트 중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작품의 복원을 주도했던 올드 마스터 픽처 갤러리 디렉터인
스테판 코야는 했다라고 회상합니다. 이 그림은 2021년 9월에 요하네스 베르메르 On Reflection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드레스덴에서 전시하기 위해 당시 드레스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이 작품의 전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2017년 미리 기획된 전시를 준비하며 작품의 상태 확인과 복원 필요성을 테스트하다가 벌어진 일이죠. 전문가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소녀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큐피드를 발견했었습니다. 이 큐피드는 소녀의 머리 뒤편 캔버스 우측 상단에 페인트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르미르가 이 사랑의 화신을 그렸다가 그냥 지운 것으로 추측했었던 거죠. 그림 속의 큐피드는 마치 그림 밖을 내다보며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처음으로 이 작품을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큐피드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코야가 인터뷰에서 라고 밝혔습니다. 그 반응은 직사각형 내에 물감이 다른 부분의 베르미르의 채색 물감과는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것으로 베르미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어둡게 칠해진 것은 다른 화가가 오랜 기간 어두워진 것에 가깝게 맞추려고 일부러 어둡게 채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오랜 먼지와 때를 벗겨내고 나자 명암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술관은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 감춰졌던 다른 사람의 그림을 발굴을 할지 고민스러웠던 거죠. 당시 전문가들은 이 복원 계획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You have this iconic painting that has imprinted itself in our collective consciousness. Now it's no longer there. It's been replaced by another painting. So removing the paint is tantamount to erasing history. What our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seeks to do is to put the painting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might have left the artist's studio. Initially, it was a shock. But this opens up whole new avenues of interpretation. Wir haben uns in wirklich eingehenden Diskussionen, in minutiösen Untersuchungen naturwissenschaftlicher Natur. Conversely, you can also ask why the so-called original is so important. Why go back in time? Sure, you can say, because this was how Vermeer painted it. But if we now claim to be capable of recreating the original picture, we would have to first learn to see things as they did in the 17th century. 미술관은 베르미르 전문가들과 복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합니다. 자문단은 일단 현미경을 사용하여 아주 미세한 부분만 샘플을 채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작은 샘플을 통해 이 큐피드는 베르미르가 1650년 후반에 그린 이후 10여 년 뒤에 그려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코야에 의하면 그림 위에 먼지가 묻은 바니시층을 발견한 것이 단서가 되었답니다. 그 층은 나중에 축적된 거였다고 하는데요. And to our great surprise, we realized that this overpainting was not by Vermeer, but must have been done several decades later by someone else. 오랜 협의 끝에 자문단은 복원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복원 전문가들은 직사각형 밑부분을 1cm 조금 넘는 너비로 복원에 들어가 봅니다. 샘플 테스트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였죠. 자문단은 전원 일치로 드레스덴 미술관의 복원가인 크리스토프 쉘젤에게 큐피드를 완전 복원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쉘젤은 이 작업을 약 1년 반 넘게 하죠. 쉘젤은 1cm씩 조심스럽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메스칼로 안정적으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였던 코야는 이 복원 작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도와 색상의 균형만이 아니라 작품에서 발견된 내용도 큰 성과였다고 했죠. 복원 이전에 우리가 느끼던 소녀의 상기된 볼빛을 통해 러브레터를 읽고 있었을 것이다를 알았지만 큐피드의 등장을 통해 베르미르가 어떤 의미의 사랑을 그리고 싶었는지 좀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르미르의 큐피드는 기만의 상징인 가면을 밟고 있는데요. 이는 진정한 사랑이 부정직과 속임수를 이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그림 속의 그림은 베르미르의 후기작에 나오는 신뢰와 흡사합니다. 그는 밝은 빛이 쏟아지는 창가 앞에 인물을 자주 그리곤 했죠. 이 그림들에는 혼자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나 가사일을 하는 장면을 자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그림이나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인 삶을 상징해주기도 합니다. 건반악기 앞에 선 젊은 여인을 포함한 베르미르의 다른 세 작품에도 동일한 큐피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그림들에서는 큐피드의 발에 가면이 밟히는 장면은 없습니다. 대신 이 그림 속의 큐피드는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음악을 멈춘 소녀에서 큐피드가 그림 속의 커플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이 두 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잘 보여줍니다. 아직도 약간의 미스터리가 남아있듯이 누가 큐피드 위에 색을 칠했는지, 왜,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드레스덴 미술재단의 더치 회화 수석 복원 전문가인 우타 나이하르트는 der so war, wie es wahrscheinlich Vermeer in seinem Atelier gesehen hat, haben durch die Abnahme der Übermalung jetzt einen Zustand vor uns und das Bild hat so wahrscheinlich sein Atelier verlassen.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왜 이 작품에 물감으로 덧칠을 했을까에 대해 진지한 가설을 냅니다. 역사적인 추정에 의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우선 베르미르가 사망한 후 이 작품을 소장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당시 폴란드와 색소니 왕국의 지배자 아우구스투스 3세입니다. 그는 당시 다른 국왕들보다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이 작품을 당시 가장 핫한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작품인 줄 알고 구매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평소 큐피드를 별로 그리지 않았던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이상한 큐피드가 있자 아우구스투스 3세는 유명 화가이자 복음가였던 존 베프티스트 드 슬로츠에게 이것이 렘브란트의 그림인지 의뢰를 합니다. And he was famous for his talent for restoring, repainting, and touching up works, including those of Flemish and Dutch painters. Ob Vermeer darunter war? We can't say, of course, whether the girl reading a letter was one of these, but it's a legitimate assumption. Perhaps artists or restorers who came along later wanted to sort of update the paintings to appeal more to the sensibilities of the time. So, for instance, young woman reading a letter at an open window, perhaps in the time that it was overpainted, they wanted to the viewer to concentrate on the stillness, the beauty, the concentration of the woman and not be distracted by the Cupid behind her. 이렇듯 베르메르를 포함한 많은 과거의 화가들이 다양한 이유로 그의 작품들이 훼손이 되거나 또는 다르게 그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의 원본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변화한 이후 수백 년을 이어져 오면서 많은 관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색다른 그림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지난 수백 년 동안 보여져 있던 그 그림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수백 년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역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들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을 한번 들어보시죠. Why it was overpainted remains a point of speculation and will never be precisely explained. For me, it seems like a subsequent correction. It's a very early Vermeer. And if you look at his later paintings, he largely leaves out allegorical additions like this. Perhaps some connoisseur of Vermeer's work said, nah, he never would have painted it like that in his later period. Let's correct it as he would have and erase this fresco in the back.